생활 속 뷰티 노하우를 공개하는 초밀착 뷰티쇼 뷰티로그. 안녕하세요, 나르샤입니다. 안녕하세요, 뷰티계 원석 장재인입니다. 안녕하세요, 모델 주원대입니다. 예. 좋네요, 오늘도. 네. 우리의 분위기는. 네, 네. 화사하네요. 화사하고. 왜 그래요, 원대씨? 무슨 일 있어요? 마지막 하잖아요, 벌써. 아, 우리? 아, 진짜요? 시즌2에서 만나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, 우리는 2 가기로 했는데, 원대씨는 얘기 못 저만 뺀 건가요? 와, 되게 행복한데?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, 재인 씨랑.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오늘이 어느덧 마지막 회 녹화인데, 뭐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뭐 우리가 또 금방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.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알려드린 팁이 전부가 아니에요. 그렇죠. 너무 많아요, 남아있는 게. 이제 빙산의 일각. 그죠? 이제 맛만 본 정도 짧아요. 그래요, 이제 몸 풀었는데 뭐. 그래서 곧 만날 거예요. 여러 군데 또 팁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럼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니만큼 마지막 꿀팁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. 네, 오늘은 또 어떤 꿀팁이 기다리고 있을지, 오늘 또 어떤 분의 영상이 먼저 나올까요? 함께 보시죠. 아침이에요. 네, 아침에는 일어나서 기본 케어하는 뷰티 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을 안 보고 왜요? 얼굴이 안 보고. 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시트 같은 걸로 얼굴을 한번 꼭 닦아요. 생각보다 어제 분명히 클렌징을 깨끗이 하고 잤는데 닦고 나면은 뭔가 막 더러운 뭔가 막 시커먼 것들이 묻어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꼭 닦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클렌징 워터 저렇게 쓰면 되는데. 클렌징 워터가 솜에 묻혀서 닦는 거예요? 그럼 어떻게 닦았어요? 저 그냥 세수 떼야 돼. 한 통 다 부어. 세수 떼야? 저번 주 이후로는 클렌징 워터를 이제 솜에 묻혀서 쓰고 있어요. 좋아요. 그리고 저희 직업상 저희는 붓기와의 전쟁. 항상 부으면 안 되는 얼굴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데. 체크 공개인가요? 붓기를 빼주는 팩이 있어요. 저거요? 그런 게 있어요? 나 필요해. 나 붓기를 제거하는 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뭔가 얼굴에 발라주면 얼굴에 있는 자면서 묵었던 노폐물들을 싹 다 죽여버린 팩입니다. 얘가 얼굴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막 뭐가 탁탁탁탁 하고 막 터져요. 막 뭔가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녹여주고 죽여버리는 그런 팩이랍니다. 한 5분? 5분 정도 있으면 막 여기서 노폐물 같은 게 막 흘러내려요. 눈에 보여요, 그게. 그리고 소리가 나요, 여기서 피부에서. 소리 들려줄래? 그러게요. 들리다 말았네.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, 여기서. 노폐물 다 죽여버려야 돼요. 저런 팩은 또 처음 보네요, 저는. 진짜. 네, 신기해요. 이게 마르는 동안 외출 준비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옷장입니다. 오늘의 날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. 날씨를 보고 보통 옷을 골라요? 어떤 그쵸? 스타일로? 약간 날씨, 제가 더위를 많이 안 타요. 네, 그래서 계절 파괴자라고 많이 부르는데 반팔을 잘 안 입거든요. 긴팔 그냥 슬리브라던가 아니면 뭐 얇은 셔츠, 실크로 된 셔츠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. 땀을 많이 안 흘리나 보다. 땀을 잘 안 해요. 오늘은 옷을 뭘 입을까요? 형광 팬츠?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. 형광 되게 좋아요. 제 탐 아닌가요? 제 저번 주력, 시간에? 주력 팬츠. 2화 때, 3화 때에도 네. 제가 여기 촬영장에 올 때도 입고 왔었던 거. 아, 진짜요? 의상 체인지하기 전에. 그때 우리가 안 신해서 몰랐던 거. 안 쳐다봤던 거지. 그때 쑥스러워서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. 왜냐면 그때 눈을 안 마주쳤잖아, 우리가. 맞아요. 근데 이제부터 쳐다볼 테니까 좀 입고 와요. 네. 외출할 때도 미리 날씨를 보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스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이 좀 우중충하다. 그럼 좀 밝은 옷을 입어야 되고, 약간 그날이 기분이 좀 업되고 좋다 그러면 약간 좀 진정할 수 있는 블랙 or 화이트. 오늘은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많이 부어서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밝은색 옷을 입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지에 이 티셔츠. 아니 저 많이
네. 운동할 때 입은 옷 맞죠? 그렇죠. 네. 딱딱하고 맨 앞에 걸어놓은 네. 일상복이 운동복이다. 네. 아, 저 옷을 제일 또 좋아해요. 최애 아이템이거든요, 제가. 애기 티셔츠 너무 좋아해가지고. 이게 어느 정도 다 굳으면서 보이십니까? 이게 뭔가 기름기 같은 게 막 흘러내리는. 지저분해. 오! 소리! 들리십니까? 이게 다 피부에 있는 노폐물들이 나오는 소리, 나왔다는 소리예요. 제가 피부가 되게 건조해요. 되게 건조해서 대부분 자기 전에 이게 케어를 하잖아요. 저는 아침에 케어를 잘 해야지 하루 종일 피부가 되게 뭔가 건조하지 않고 건강한 것 같아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이런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. 피부에 남아있는 각질, 노폐물들 마지막으로 닦아주고 토너, 피부결 정돈합니다. 옛날엔 무조건 남자는 로션이지 하면서 로션만 발랐는데 아, 안 돼, 안 돼. 겨울마다 피부가 너무 트고 나중에는 막 건선처럼 막 갈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집에서 이렇게 홈케어를 하다 보니까 피부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굳이 비싼 돈 주고 피부과 안 가도 되고. 그 다음에 부스팅 에센스. 하루 종일 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에센스.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바르면 바를 때마다 바로바로 다 먹어버리고 5분 뒤에 또 건조해요. 벌써 보이세요? 벌써 여기가 막 건조하게 다 먹었어요. 벌써 다 먹어버려서 피부에서. 그 다음에 로션. 4단계네요? 네, 이제 4단계. 근데 진짜 조금 접해가 버려서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아. 눈도 좀 커진 것 같고. 아따가. 그죠? 아까 전에는 되게 눈이 그랬었는데 지금 약간 괜찮으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진짜 아까 진짜 부었구나 몰랐는데. 너무 이거 빠졌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 크림. 나보다 더 단계가 많아요. 5단계예요 지금? 또 코에는 이렇게 뭔가 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유분기 많은 제품들은 코 피해서 U존에만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이렇게 수분 크림 같은 경우에는 롤링 피부에 흡수되도록 골고루 발라주면 저의 아침 케어는 끝이 납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갈 때 과하지 않은 외출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선크림은 꼭 발라야 돼요. 선크림을 안 바르니까 피부에 뭐가 많이 막 생기는 것 같아서 선젤. 저는 이렇게 하얗게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선젤 제품을 먼저 이렇게 발라요. 남자분들 메이크업 하시는 거 되게 귀찮아 하시잖아요. 막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하고 저 하고 힘드니까 저는 딱 하나면 됩니다. 올 커버. 비비하고 컨실러의 중간 단계인데 정말 조금 짜서 얼굴에 이렇게 펴발라요. 이게 되게 밝은 것 같은데 바르고 나면 피부 색깔이랑 이렇게 맞아요. 또 요즘은 또 워낙 또 이렇게 화장품이. 아니 근데 누가 봐도 되게 두껍게 발랐거든요. 근데 저게 흡수가 된다고요? 피부 톤에? 다 흡수가 돼요. 다. 정말요? 이제 보시면 아세요. 흡수된 거 나와요? 깜짝 놀랐어요. 여기 조금 얹었는데 갑자기 조금 이렇게 얹었는데 너무 많이 발랐어요. 두껍게 나가봤어요. 근데 나중에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니까. 보이십니까? 벌써 거의 다 흡수돼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. 더군다나 이게 비비크림에도 선크림 성분이나 이거 자외선 차단 뭐 아니면은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피부도 보호하고 외적으로도 더 이뻐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그냥 기본 외출 메이크업 끝.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목이랑 톤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, 원대 씨? 아, 저거는 컨실러 효과도 있어서 내가 보기엔 진짜 조금만 써야 돼. 정말 조금 써야 되는 거예요. 네. 너무 긴장해서 많이 짰나 봐. 잘 보이려고. 크림보다 더, 크림보다 더 맛있었어. 아니, 계속 생얼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. 그래요, 그래요. 했는데 좋아요. 진짜 본때를 보여주고. 네. 내가 아까 자고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좀 이제는 외출을 해도 될 것 같은 얼굴 아닙니까? 또 눈이 너무 충혈됐네. 전 아까 골라놨던 외출복 입고
이제 외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. 아니, 너무 다르잖아요.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. 네, 너무 다르. 근데 붓기는 진짜 많다. 붓기는 인정. 이목구비가 딱 살아. 아니 근데 원대 씨가 아침에 거의 여자만큼 기초 관리를 그쵸, 열심히 그쵸. 하네요. 저보다 더 단계가 많아요. 좋았는데. 저보다도. 아 저거 메이크업을 안 할 걸. 조금만 쓰지. 이렇게 써가지고. 아니 사실은 저희가 그 각자의 그 노하우와 팁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시니까 물론 저럴 수 있죠. 저는 원대 씨께서 악건성이라 해서 네. 떠오른 게 시어버터나 네. 바세린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바세린 좋죠. 좋아요. 살짝 떠서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한 번 얹거든요. 그럼 그날 되게 촉촉하고 잘 때도 그렇게 하면은 다음 날까지 좋고 그러더라고요. 쉐어버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녹여서 손에 이렇게 녹여서 네, 살짝 녹여서 그냥 이렇게 얹어만 주면은 그걸로 네, 겨울을 날 수 있어요.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. 저도 굉장히 건조하거든요. 아무튼 또 원대 씨가 이렇게 아침에 부지런히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케어를 보여주셨네요.